얼마 전 중국에서 비밀리에 우리나라로 곤충 한 개체가 유입되었습니다. 이 개체는 아직 확실한 한국식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그 생김새가 넓적배 사마귀와 유사하면서 동시에 가슴이 붉은색을 띠고 있어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라고도 불리우고 있죠. 이전에는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던 이 개체가 2018년 전라도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이후 경상도와 강원도 일대에서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학계에서는 이를 흥미롭게 지켜보았는데요. 그 결과 이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는 중국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었고 빗자루나 대나무와 같은 나무 종류 가공품에 알집이부터 주변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제로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가 중국산 빗자루에 알집을 까면서 일본에 유입되었던 이전 사례를 고려해보면 아마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을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새로운 사마귀는 아직 발견되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야 그 정체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은 아직까지 인간에게 특별한 피해를 입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크기가 일반 사마귀의 1.5배에서 2배가량에 달하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아직 안심하기에는 다소 이릅니다. 아마도 추후에는 중국산 외래종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등검은 말벌과 같이 인간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죠. 과거 등검은 말벌이 몰고 왔었던 피해는 그야말로 악몽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에서 주로 서식했던 이 등검은 말벌은 운송되던 화물에 실려와 타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뜻하지 않은 손님을 맞게 된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이들에 의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척이나 공격적인 성격으로 각 나라에 서식하고 있던 토종 꿀벌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집을 차지해 이들은 양봉업자 입장에서도 둘도 없는 천하의 몹쓸 해충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럽에서도 등검은 말벌로 인해 대부분의 양봉장이 쑥대밭이 돼버려 양봉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농민들은 땅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등검은 말벌은 적응성마저 매우 뛰어나기에 시골과 도시를 막론하고 일단 서식지를 정해버리면 매년 10에서 20km의 속도로 영역을 넓혔으며 그렇게 한번 자리를 잡고 나면 개체수 또한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지능마저 높아 등검은 말벌의 공격 방식은 그야말로 굉장히 영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반적인 벌은 근처에 적이 발견되면 그대로 돌진해 침을 발사하는 반면 등검은 말벌은 잠잠히 기회를 노리다가 빈틈이 보이면 갑작스레 목표를 덮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만약 목표한 상대방이 도망을 간다면 그들은 끝까지 쫓아가 공격을 하고 상대방의 서식지 근처에 다른 개체가 있다면 이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인식해 함께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그러한 약탈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의 독성은 꿀벌의 약 15배에 달할 만큼 너무나도 강한 탓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조차 이 등검은 말벌에 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기도 했죠. 이러한 등검은 말벌은 이 사악한 번식력으로 인해 2009년 프랑스에서는 수천 개의 등검은 말벌집이 발견 및 보고되기도 했고 이에 무수한 사람들이 등검은 말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로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피해가 빠르게 누적되어 가자 등검은 말벌은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난제로 급부상했고 이에 세계 각지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소탕할 방법을 찾았는데요. 바로 먹잇감을 찾아내면 그것을 낚아채서 서식지로 돌아가는 벌의 특성을 역이용해 독약을 살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먹이를 가져온 뒤 양분을 교환하기 위해 입을 사용하는 벌의 특성상 독약이 삽시간에 모든 벌들에게 퍼지게 되고 곧 벌집 전체를 몰살시켜 이들을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등검은 말벌의 피해로부터 잠시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등검은 말벌이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등검은 말벌들은 위풍당당했던 다른 나라의 벌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야말로 외래종들의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환경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생태계를 점검하며 기존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하고 그에 대해 미리미리 대처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일반적인 시민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동물과 곤충에 대한 대처법이 잘 전파되고 있는 데에 더해 우리나라의 토종 생태계 또한 그 자생력이 매우 강해 어떠한 개체가 유입되어 오더라도 여기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웬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한국에 들어와서 제대로 생존할 수 있는 외래종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그렇기에 아무리 세계를 주름잡았던 등검은 말벌이라도 한국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이들이 발견된 건 2003년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환경부에서 이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건 2018년 이후부터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유입된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들은 큰 문제거리로 부상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들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들이 문제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편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자발적으로 이들을 쉽게 퇴치하는 양봉업자와 농민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말벌들을 퇴치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했던 건 놀랍게도 5,000원짜리 끈끈이였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시골이나 농가에서는 쥐나 말벌을 잡기 위해 이 끈끈이 덫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덫이 등검은 말벌에 무척이나 효과적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들은 우리나라에 처음 유입이 되고 미처 적응을 하기도 전에 본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끈끈이 덫에 걸려 몰살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어떻게든 끈질기게 살아남은 개체들이 나름 번식을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주기적으로 생태계를 점검하는 발빠른 환경부는 이들을 2급종으로 지정한 뒤 그 위험성을 고려해 곧바로 생태계 교란종으로까지 지정을 했고 그렇게 더 빠르게 등검은 말벌은 한국에서 쭈구리가 되어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튜버들의 새로운 소재감으로 활용되어 철저하게 애완용으로 길러지다 결국 말벌술이 되어버리거나 식용으로 구워먹히는 등의 대참사를 맛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을 제대로 모르고 침략했다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생태계의 견고함 앞에 완벽히 무릎을 꿇은 외래종들은 비단 등검은 말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외국에서 악명을 떨친 유명한 외래종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오는 족족 형장의 이슬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네요. 남미 지역에서 급격한 개체수 증가와 함께 농작물들을 갈아먹어 농민들에게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알려진 뉴트리아가 그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입니다. 뉴트리아는 고기의 맛이 좋고 모피의 촉감이 좋다는 이유로 200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 가축으로 사육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사육되던 뉴트리아 일부가 자연으로 탈출을 감행했고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를 증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걱정은 단지 기후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연에 서식하고 있는 너구리, 삭, 수달, 들깨 등에게 뉴트리아는 그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뉴트리아가 정력에 좋다는 소문이 돌며 많은 사람들이 사냥에 나섰고 또한 마리당 현상금까지 붙이는 바람에 개체수가 늘어나기는커녕 이제는 찾아보기도 힘든 그런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가물치, 오리, 백로의 별미가 되어버린 황소개구리나 꽃매미 벼룩존벌의 인큐베이터로 활용되어버린 중국산 꽃매미, 또한 민물보다 쇼핑몰에서 더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미국가재 등 이렇게 한국은 마치 외래종의 무덤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중국에서 침입해온 이 붉은 긴가슴 넓적배 사마귀의 존재는 이전 외래종들의 운명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최근 야금야금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손을 뻗고 있는 중국이 이렇게 몹쓸 외래종까지 투입시키는 모습이 참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태계는 어떠한 외래종의 침략에도 건재하게 유지되고 있듯 중국에서 아무리 한국의 문화를 약탈하기 위해 문화 공정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결국 반만 년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외국의 침략과 공세에도 늘 한결같이 한국인들만의 뛰어난 단합력과 행동력을 보여주며 더욱더 강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